안녕하세요. 안녕 곰씨입니다. 스테픈을 하는 우리는 미스터리 박스가 우리 마음 같지 않아서 화가 나곤 합니다. 내용물이야 랜덤하다고 하지만 종종 열심히 오랜 시간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낮은 레벨의 미박이 나오면 알죠? 막 분노를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미스터리니까 그런 거야 하고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체 미스터리 박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알고 짜증을 내든 용인을 하든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백서도 보고 관련 칼럼들도 검색을 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딱히 뭘 어떻게 한다고 나아질 것은 없는데 그래도 막연하게 짐작하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스테픈의 미박에 신경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이 표일 겁니다. 흔히 미박 확률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가진 것보다는 화질이 좋죠. 저는 원본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엄밀히 따지면 확률표가 아닙니다. 미박 기대값을 정리한 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유저들이 엄청나게 참여해서 빅데이터로 제작한 표인 줄 알았었는데 아니더라고요. 표 안에 있는 숫자를 잘 보시면 100이 넘어가는 것도 많거든요. 100%를 넘어가는 확률이 어디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가로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한 번에 소비하면 세로에 해당하는 럭 수치에 따라 가치값이 결정되고 그 값에 따라서 미박의 레벨이 정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계지점은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소 스펙트럼하게 겹쳐있다고 보시는 것이 속편합니다. 어중간하면 한 단계 낮은 미박이 자주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러한 가치값을 계산하는 식은 무엇일까요? 이 공식입니다. 보신 적 있죠? 저도 백서에서 대충 보고 그냥 에너지랑 럭 그리고 변수가 반영되겠거니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식 자체는 간단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미스터리 박스의 기대가치값은 PSL과 PSLC를 더하고 그것의 시스템 가치 3을 반영한 것에 N을 곱한 결과인데요. 낯선 용어가 나와서 그렇지 별거 아닙니다. N은 에너지입니다. 한 번에 태운 것을 뜻하겠죠. PSL은 플레이어 스니커 럭, 사용한 신발 자체의 럭 수치입니다. 뭐 베이스 스테이스든 뭐 스텝 포인트를 썼든 다 반영한 거예요. 그리고 PSLC는 플레이어 스니커 럭, 코 이피션트, 사용자 신발 럭 수치에 동시에 작용되는 개수, 즉 잼과 소켓 등이 있겠죠. 그런데 이 시스템 밸류 3가 무엇인지는 찾지 못했어요. 제가 감히 추측하기에는 마켓에 리스팅된 잼, 스크롤의 수량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또는 인위적으로 그 미박의 레벨을 조절하는 변수 아닐까 싶거든요. 잠수함 패치를 의심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원래 잠수함 패치 의심은 어디서나 하는 것이고 또 뭐 잠수함 패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이미 이렇게 대놓고 변수가 있다고 백서에 적혀 있는데 거기에서 빡쳐봤자 본인 속만 썩는 것 같아요. 물론 저 역시도 사용 중인 신발의 럭을 상향해야만 평소 수준으로 나오는 것을 체감하고는 있는데요. 패치를 했다면 한 것이고 변수가 작용했다면 작용한 것인데 그게 게임이 스스로 무너질 만큼 함부로 건드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해봅니다. 무너지는 것은 우리 자신이겠죠. 그래도 빡쳐서 화를 내시는 분들은 그만큼 애정이 있다는 것이고 진짜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분들은 싹 다 팔고 조용히 나가실 것 같아요. 선만 안 넘으시면 화 내셔도 좋으니까 으쌰으쌰 해봅시다. 자, 다시 한번 공식을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단순하게 드랍 확률은 한 번에 소진된 에너지와 변수가 적용된 종합 럭 수치에 따른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시스템 변수는 제쳐놓고 럭 수치야 더 투자하면 올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은 에너지인데 이게 한 번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분명 20에너지 심지어 25에너지를 중간에 끊지 않고 제대로 다 소비했는데도 기대한 것보다 낮게 나올 때가 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미박 기대가치값이 경계선에 있거나 시스템에서 에너지 소모를 연속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그러니까 분명 운동 종료를 하지 않았지만 일시정지를 오래 했다거나 또는 뭐 실내에 들어갔다 나왔다거나 또는 통신상의 문제로
에너지의 사용이 중간에 끊어졌다고 판단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확실한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도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커뮤니티에서도 일시정지를 많이 하거나 중간에 오래 쉬었다거나 해서 미박이 좀 낮아진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물론 아무리 자주 일시정지를 하고 오래 쉬어도 제대로 나올 때도 많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의 결론. 미박을 노린다면 럭 수치를 경계선보다는 넉넉하게 맞추고 네트워크나 GPS가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한 번에 소비한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변수가 있으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는 말자 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우리 모두가 안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또 볼게요. 바이바이.